자, 이번 영상에서는 휴이온에서 새로 나온 2021 캔버스 16인치 액정 타블렛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 하겠습니다. 타블렛 본체입니다. 오, 되게 예쁩니다. 밀림 방지 고무 패킹이 있고요. 여기에 휴이온 레터링이 있네요. 종이 하나를 걷어내고 타블렛 펜, 액정 타블렛 거치대 이런 식으로 열고, 아래에 있는 고정대를 열어서 거치대판 하단 부분에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펜 거치대 안쪽에 10개의 심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워런티 카드랑 장갑, 3인원 케이블과 전원선 연장 전용 USB 케이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USB-C 전용 연결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어댑터. 돼지코어 부분은 교체할 수 있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국내 전용인 220V로 돼지코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PC에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이 제품은 좋은 점이 기본적으로 눈부심 방지, 지문 방지 필름이 붙여져서 나와요. 제품 외곽에 붙어 있는 필름 보호 전용 필름을 떼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필압 테스트를 했었어야 됐는데 필압 테스트를 안 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PW517 펜이라고 해서 휴이온에서 펜테크 3.0이 들어간 가장 높은 등급의 펜이에요. 제가 KD200을 사용했었을 때 리뷰를 했었던 감탄을 금치 못했었던 그 펜과 동일한 펜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그냥 믿고 시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타블렛이 액정 타블렛이니까 액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캔버스의 종류는 캔버스 프로가 있고 그냥 일반 캔버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로는 프로 작업용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캔버스는 일반 사용자 혹은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학생들이나 액정 타블렛을 입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좋은 가성비 액정 타블렛인 거죠. 자, 요즘에 휴이온은 요 프로와 일반의 차이를 해상도의 급으로도 차별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프로는 QHD 이상, UHD까지 해상도를 높게 만들어 놓았고요. 일반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풀 HD로 제한을 해서 출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은 풀 HD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니만큼 직접 가까이에서 보고 그림을 그리는 형태의 액정 타블렛이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픽셀이 눈에 띄게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동그라미 모양을 그렸을 때이 동그라미가 진짜로 완전히 원형으로 선명하게 보이는지, 아니면은 동그라미 테두리에 마치 계단처럼 픽셀이 조금 더 드러나 보이는지, 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FHD 해상도에서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펜터치 작업 같은 선명한 선을 그리려고 할때 축소를 해서 전체적인 화면을 보면서 펜터치를 진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펜터치를 진행을 할 때에는 검정색이 뿌연 색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의 어떤 연한 선이 그냥 그 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흐림 효과가 적용된 것처럼 살짝 뿌옇게 보이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얇은 선을 그었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확대를 했을 때 펜터치를 하면은 또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FHD의 기기로 작업을 하실 때에는 확대와 축소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시면서 완성도를 체크를 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약간 번거로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유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휴이온의 액정 타블렛들은 풀 라미네이션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그 강화 유리의 두께를 굉장히 얇게 압축해가지고 여러 겹을 압축해서 만든 강화 유리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펜촉과 그려지는 포인트와의 거리가 상당히 좁거나 거의 없도록 느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초기 상태니까 완전히 기본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은 아주 약간의 유격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타블렛 드라이버를 통해서 좌표 설정 값을 수정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유격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액정 타블렛들과 비교를 했을 때 유격이 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이패드 프로나 갤럭시 탭 S 정도의 밀착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펜 성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PW517이라는 모델인데 펜테크 3.0이 들어간 가장 최상위 모델의 펜이에요. 캔버스 16보다 더 크고 더 비싸고 프로라는 네이밍이 붙은 캔버스 액정 타블렛들도 전부 다 이 똑같은 펜이 적용이 돼서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점은 HDMI 디스플레이 포트만 빼고 USB랑 전원만 연결을 해서 일반적인 판타블렛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만화 작업을 할 때 펜터치를 액정 타블렛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액정 타블렛으로 펜터치를 쭉 하다가 근데 이것까지 후반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목이라던가 어깨라던가 계속 숙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를 빼면은 이게 판타블렛처럼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펜테크 3.0에 적용된 요 펜으로 굉장히 성능 좋은 판타블렛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KD200이랑 비교를 계속 해봤는데 KD200하고 성능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펜의 성능이 굉장히 좋고 뭐 닿는 어떤 민감도라거나 반응 속도라거나 그리고 8192레벨 레필압을 전부 다 사용하는 느낌이라거나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액정 타블렛으로 할 때는 액정 타블렛으로 디스플레이 포트를 꼽고요. 그러니까 HDMI를 꼽고 액정 타블렛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좀 목이 뻐근하다 아프다 그러면은 HDMI 선을 빼고 그냥 일반적인 타블렛으로 또 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동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장점, 디자인이 예쁘다. 그리고 슬림하다. 3-in-1 케이블로 책상이 깔끔해진다. 풀 라미네이트로 펜과 포인트의 유격이 거의 안 느껴진다. 그리고 기본품으로 품질 좋은 저반사 보호 필름이 붙어나온다. 그로 인해서 필기감이 좋다. 효이온의 가장 좋은 펜테크 3.0 기술이 적용이 됐다. 그리고 액타치고는 색 표현 능력이 좋은 편이다. 그래도 약간 어둡습니다. 그래서 눈이 편한 걸지도 몰라요. 자, 이제 단점. 미친 듯이 빠르게 그으면 펜 반응 속도가 약간 굼뜹니다. 이렇게 빠르게 하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액정 타블렛이 다 똑같죠. 그리고 FHD 화질입니다. 이게 UHD나 QHD급만 경험을 하셨던 사용자분들이라면은 조금 적응할 기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얇은 선을 그을 때 선이 조금 뿌옇게 나온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으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액정 타블렛을 구매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선택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근데 프로인데 오래 사용할 용도로 구매를 한다면 더 좋은 화질의 타블렛으로 더 좋은 스펙의 타블렛으로 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가성비가 가성비 휴이온 신형 캔버스 16인치 액정 타블렛 리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